자, 그래서 대상의 길라잡이 도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 89가지 마음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항상 지금 우리 마음을 더 자세히 공부합니다. 마음의, 그죠? 마음의 역할, 대상, 역할, 문, 대상, 토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도표에는 마음이 나오겠죠? 마음은 나오면 몇 개가 나오겠어요? 89가지 하면 121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세로가 있잖아요? 세로가 눈의 아르마리부터 세로 출세관까지 이것이 뭡니까? 예, 89가지 마음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뭡니까? 적혀 있는 것은 이 각각 89가지 마음의 마음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쫙 열고 해놨습니다. 이것도 그죠? 도표 한번 보시면은 정리하는데 아주 그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눈의 아르마리는 뭡니까? 현재 볼 수 있는 형색. 그 다음에 현재 소리, 냄새, 맛, 감촉.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만호 요소. 여기서 만호 요소는 뭡니까?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오문 전향과 받아들이는 마음 두 가지. 아, 이 정도는 딱 나와야 돼요. 그죠? 나는 안 나오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건 저 사장을 해야 사실 또 이해가 되거든요. 이 마음은 또 뭡니까? 그죠? 거기에 따라서 크게 상자부 아비다마에서는 일곱 가지로 나옵니다. 뭐야? 일곱 가지 뭐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대충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을 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종류를 크게 일곱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우리 유식에서는 여덟 가지로 나누죠. 그런 것이 다 여기서 발전되어 갔습니다. 유식에서는 여기에다가 아리아식을 하나 더 넣어서 여덟 가지죠. 제8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상자부에서는 마음을 나누는 기준이 일곱 개입니다.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됐죠? 그럼 밑으로 보면 세로로 맨 왼쪽에 있는 것 전오식. 이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죠. 다섯 가지. 그럼 그 중간에 뭡니까? 만호 요소, 의계 해놨죠? 의. 그 다음에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 의식계 해놨죠? 개짜를 빼뿌는 뭡니까? 위에 그 전오식 다섯 개. 의식 이래 되죠. 그죠? 이렇게 나누고 이거를 더 자세히 나누면은 89가지 마음이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은 또 다시 뭡니까? 이렇게 저 세 분에서 둘, 넷, 여섯, 일곱까지 또 그죠? 그거로 나눠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조사하는 마음 세 개, 미소 짓는 마음, 욕계 아름다운 과보의 마음. 이거는 욕계 마음 54가지, 마음부소 52가지, 물질 28가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해로운 마음 12개 등등 해서 이거는 세속적인 마음 81가지, 마음부소 52가지, 물질 28가지 개념들이 이 마음들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밑에 보면 욕계 지혜 있는 유익한 마음 4가지, 색계 신통 있는 유익한 마음 1가지는 아랑의 도화의 마음을 제어한 87가지 마음, 그럼 52가지 마음부수, 물질 28가지 열반 개념들. 이런 것이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한다. 됐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 안에죠. 책 안에 다 되어 있고 특히 자세한 설명은 제 4장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 4장 하다가 요 부분이 나오면은 앞으로 와서 또 도표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도표 보는 방법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는 89가지 마음의 무슨 대상을 갖고 있냐. 예를 들어서 89가지 마음은 무엇을 문으로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등등 해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